하나, 둘, 셋. 오늘 뭐 그런 작정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미친 듯이 즐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. 아이고. 어제 준결승부터 되게 수진이도 그렇고 혜진이도 그렇고 다 미친 듯이 화이팅하면서 소리 지른 게 분위기를 더 업시켰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잘 들어맞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본인 말고 팀에서 MVP를 줄 수 있다면 어떤 선수에게 주고 싶을까요? 저는 일단 혜진이한테 주고 싶어요. 마지막 점수도 저를 믿어주고 올려줬기 때문에 제가 결정낼 수 있었는데 예선전부터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 그래도 결승 때 정말 너무 잘해줘서 MVP를 혜진이한테 주고 싶습니다. 따봉! 1세트 가져오면서 솔직히 우승할 줄 알았다? 1세트 20점 저희가 먼저 딴 순간부터 오늘 필이 너무 좋은데 했는데 이제 2세트 듀스 가서 이겼을 때 오늘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강소희 선수만의 서브 비결은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 점프 서브를 때렸거든요. 그때부터 뭐 지금까지 오랫동안 연습했기 때문에 저만의 감으로 찾아 때리는 것 같습니다. 블랙핑크도 오늘의 우승에 한몫했나요? 며칠 전에 블랙핑크 아이스크림 노래가 나왔거든요. 시합 전에 그 블랙핑크 노래 들으면서 텐션 업 시킨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제 루틴입니다. 제니 언니 나 오늘 봤나? 언니 경기 많이 봐주세요. 멋있는 차상현 감독, 멋있는 강소희 선수. 멋있는 강소희 선수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경기가 안 풀릴 때나 잘 풀릴 때나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는 엄마, 아빠, 뭐 고모, 그리고 주변 사람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더 좋은 선수가 돼서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살겠습니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집에서 응원해 주시는데 진짜 이번에 랜선 응원으로 정말 너무 많은 힘을 얻었거든요. 만약에 유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되면은 진짜 장충 체육관 많이 찾아와 주세요. GS 칼텍스 화이팅! 코보TV도 화이팅!